너희들과 나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베기라도스 골렘의 위력 앞에서 너희가 감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간다! 셋! 둘! 하나! 고! 이쪽이에요! 에너지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다크문은 저쪽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가자! 조, 루빈! 여기까지 와서 도와준 걸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꼭 이겨야 된다, 조! 가라! 그리프 드래곤! 좌회전 베이라 이거분! 그래봤자 이 베기라도스 골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베기라도스라는 이름이 붙은 베이가 진다는 건 기라님의 수치다! 나는 기라님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달려라 베기라도스 골렘! 흔적도 없이 산산히 부셔 승리의 영광을 기라님께 바치는 거다! 저 덩치에 키라밖에 모르는군. 나 참 지겹지도 않나? 뭐라고? 그렇잖아.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 키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 하나뿐이냐고! 시끄러워! 상관도 없는 녀석이 왜 끼어들어서 큰 소리야! 뭐야? 로빈이 상관없다고? 넌 싱크론 베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블레이더다!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이다. 하지만 지난번 그때 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류아렌, 크레이트 화이트,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줬던 친구들의 우정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나한테 지는 바람에 너와 겨루겠다는 꿈을 못 이룬 로빈도 잊지 말아야 돼. 로빈이라고? 이것이 내가 가진 의지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들과 라이벌이 있어준 덕분에 생기는 힘이다! 다크나이트 드래곤! 그때 제로에게 치고 나서 베이의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다는 걸,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게 바로 제로가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또! 네 옆에 키라가 있나? 베기라도스란 이름에만 집착하는 넌! 싱크론 베이를 가지고 싸울 자격이 없다! 무슨 헛소리야! 이해가 안 된다면 가르쳐주지! 두 베이가 가진 능력을 하나로 합치기만 한다고 싱크론 베이가 되는 게 아니야! 베이의 주인인 두 블레이더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향해 함께 달려가야 돼! 베기라도스 골렘! 지금 난 혼자 힘으로 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거든! 조와 난 그리프 드래곤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운다! 곧 알게 될 거다! 싱크론 베이의 진정한 힘을 말이야! 최고의 자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나와 조의 베이블레이드 정신이다! 마지막 공격이다, 로빈! 좋아! 어서 가, 조! 웃기지 마라! 뭐야! 되돌아라! 크리프 드래곤! 여기는 또 베이 경기장인걸요. 올 줄 알았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군. 둘 다 환영한다. 자, 둘 중 누가 나와 겨룰 거냐? 너는 샤오파이프! 제로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에너지 반응은 이 방의 벽 너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녀석을 못 이기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호랑이를 이겨야지.
그 정도 각오는 당연히 하고 왔을 줄 알았는데. 그럼 물론이지! 나와 겨루자! 잠깐만. 그러면 전에서 뜻대로 되는 거야. 뭐? 내가 나설게. 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저 녀석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어. 여기서 빠져나가도 그 다음에 키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파이프의 화이거는 카이트의 리바이저를 한 번에 쓰러뜨린 무서운 배야. 그런데 키라의 페가시스 바운디아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해. 그런 배이를 파워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제로 너의 배이 이프레이드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프레이드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해서는 안 돼. 페가시스 밤디어. 네가 아무리 있는 힘껏 덤빈다 해도 이번만큼은 날 이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바함디아는 위대한 전설의 날개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 가라! 페가시스 바함디아! 뭐? 페가시스라고? 반능해! 이것이 페가시스 바함디아의 파워다! 앞으로 베이블레이드 세계를 지배할 절대 불패의 힘이야! 일이 이렇게 잘 풀린 건 위대한 전설의 블레이더가 날 믿고 힘을 실어준 덕분입니다. 강타에게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강타 선수! 제로 오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류! 바이프는 네가 맡아야겠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누가 덤빌지 결정한 것 같구나. 저쪽에선 류가 나오는군. 흠, 이것도 다 예상한 대로야. 그거 참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저들은 바이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이프는 키라 못지않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그레이시 형제들조차도 통제하지 못해 DNA 블레이더 양성소에서 강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아니 뭐라고? 간다! 셋! 둘! 하나! 고샤! 달려라! 살아간다! 한숨에 날려버려! 너무 그렇게 서두를 것 없잖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천천히 즐겨보자고.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이 특수 경기장에서 말이야. 뭐야? 특수한 경기장이라고? 보기엔 그냥 평범한데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이게 다 뭐야? 벽이 솟아나와 미로가 되었어요. 이러면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한다는 화이거의 파워에 스피드를 맞서야 하는데 경기장 전체를 가득 채운 저 벽들 때문에 속력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돼요. 정면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것만이 베이 대결은 아니잖아. 이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임이야. 마음에 들어? 너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대결인 것 같은데 할 맛이 나지 않나, 류? 뭐가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죠? 파이프 너! 류가 나설 걸 미리 알고 이런 경기장을 준비했구나! 이러면 사람 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야!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싸울 수밖에 없어! 사람한다!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되겠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해올까? 꽤나 헤매고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궁이니까 그럴만도 하지. 하지만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사람 한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훤히 다 꿰뚫고 있다고. 저기다! 뭐야! 어느 쪽에서 공격했지? 사람한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시장님. 오른쪽, 왼쪽, 그리고 다음은 다시 왼쪽. 이렇게 뻔한 걸 너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때 확실하게 보여! 저기다! 이럴 수가! 너 당했어! 사람한다!
너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이렇게 뻔한 걸 너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확실하게 보여. 저기다! 이럴 수가! 너 당했어! 사만다! 너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 스카만다가 일방적으로 당해! 어떻게 된 거지? 어차피 이 경기장은 저기 파나온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프는 이 미로의 전체적인 그림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사만다! 숨기 작전! 이러면 되겠네요! 미로의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적을 찾지 못하면 공격 자체를 못하죠! 소용없다! 어떤 교묘한 작전을 써도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격이자! 물러나! 사만다! 일단 후퇴해서 전세를 가다듬자! 어딜 도망가려고? 위험해, 리오! 위에서 온다! 뭐야? 어째서지? 어떻게 사만다의 위치를 저렇게 훤히 아냐고! 마루야, 이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 아무리 미로 전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루도 잘 모르겠는걸요. 야생의 본능적인 감각이 아닐까요? 그렇다. 깊고 어두운 밀림은 출구가 없는 미로와 마찬가지지. 1초라도 경계를 놓치면 목숨이 사라지는 죽음의 미궁. 나는 그런 비정한 밀림에서 자라난 야생 호랑이다. 뭐야? 저 무슨 뭐하는 거야? 드디어 시작하나 보군요. 파이프 안에 잠들어 있던 야생 호랑이의 본능이 눈을 뜬다면 그땐 아무도 손쓸 수 없게 되지. 어떻게 되든 난 모르는 일이야. 끝내주네. 사라만다! 제가 뭐야? 호랑이에요. 바이크는 지금 밀림을 헤치며 사냥감을 몰아가니 야생의 맹수 호랑이가 되었어요. 맞는 말이야.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맹수 호랑이지. 어렸을 적 중국의 어느 산중에서 야생 호랑이 손에 자란 특별한 과거가 있어서 야생 본능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 오랜 밀림 생활로 단련된 동물적인 감각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바이프를 우리 그레이시 형제가 발견해 DNA로 스카우트했지. 학습 능력까지 뛰어나서 우수한 블레이드로 성장하긴 했지만 야생의 본능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규칙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려 아무 이유도 없이 상대를 물어뜯으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수로 변하고 말지. 대회에 내보내는 건 꿈도 못 꿀 만큼 거칠어서 결국 DNA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 뭐야? 이런 바이프를 다크물이 다시 불러들였어. 어쨌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이상은 확실하게 이용하는 편이다. 대치워 바이프! 이제 그만 니와 사라만다를 끝내버려라! 오케이지마! 사라만다!
안 되겠어. 있는 힘껏 제대로 부딪혀도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막히고 말아. 게다가요, 미로를 만드는 벽이 버티고 있는 이상 사람한테의 주특기인 분신술을 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지? 방법이 없을까? 왜 가만히 있으려? 되든 안 되든 반격은 해야지! 제노, 하지만 그러다가는 사라만다의 휠이 남아나지 않아.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만 물러나! 나하고 교대하자! 내 이 브레이드로 파이거뿐만 아니라 미로까지 통째로 날려버리겠어! 미로 통째로? 그래! 저런 벽은 이 브레이드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힘을 다해 부딪혀서 전부 무너뜨리면 되잖아! 문제 없어! 그렇구나! 벽을 무너뜨리면 방법이 있겠어! 제로, 잘 들어! 지금부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나서지 마! 뭐? 약속한 거다! 무슨 소리야! 나와! 사라만다! 달려라! 사라만다! 절대로 못 벗어난다! 여기까지 와서 무너질 수는 없다! 뭐야, 공무니 빼기냐? 도망치지만 말고 당당히 싸우라고!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사람한다! 왜 반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해? 이런 식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 알잖아! 제로 오빠, 진정 좀 해요! 리 오빠를 믿고 맡기기로 했잖아요! 리 오빠에게도 나름대로 생각해둔 작전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작전? 저러다가 화이고에게 붙잡히고 말 거라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유오빠! 이제 너는 끝이야! 필살기! 맹호 폭격파! 끝났구나. 우와. 지금이다! 사라만다! 뭐야! 이건 사라만다의 주특기인 분신술이에요. 이렇게 빽빽한 미로 안에서 저 기술을 어떻게... 잘 보세요, 제로 오빠. 미로의 벽이 무너져서 사라만다가 달릴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오빠는 이걸 노리고 있었군요. 쫓아오는 화이거를 피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벽을 무너뜨렸죠. 그런 방법으로 쭉 뻗은 길을 만들어서 분신술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런 거였어?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다! 달려라, 사라만다! 필살기! 바이오 휠 롤링 어택! 뭐야? 말도 안 돼! 끝내주는데! 결국 이겼구나, 류! 정말 잘 싸웠어요! 좋았어! 잘 견뎌줘서 고맙다, 사라만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예요? 난 괜찮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어서 가자! 그래! 잠깐만 같이 가요! 제로 오빠, 류 오빠! 잘 싸웠다. 류가 이길 줄 알았어. 꽤나 흥미진진한 승부를 보여주는군요. 드디어 마지막 무대가 시작됩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최고의 장면을 나와 함께 실컷 즐기도록 하세요. 뭐야? 진짜 쇼는 지금부터란 말입니다. 이쪽이에요. 뭐지? 아무도 없잖아. 다크문이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상한 거려. 틀림없이 이 방에서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지? 방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건 그냥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와, 이럴 수가! 제로! 강타선수! 강타선수! 마지막 적은 역시 키라 너였구나! 상대가 누구든 나는 반드시 이긴다! 당야기 필사의 공중전! 어이샤!